메이크 프로세싱의 이재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연기 비주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주얼을 만들기 전에 포그라는 PNG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구글에서 뭐 포그.png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투명한 이 연기 모양의 이제 PNG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고요. 자, 프로세싱을 여셔서 우선 기본적인 소스는 쳐놨고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제가 클래스 포그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아마 비주얼이 되겠죠? 자, 우선은 포그 이미지를 넣을 자, P 이미지 포그라는 것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포그에는 자, 로드 이미지 포그.png죠. 포그 png 포그.png 그리고 아무래도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서 파티클 같이 이제 여러 개, 그러니까 수많은 이미지들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P3D에서 그래픽 가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클래스로 가서요. 클래스 포그. 자, 이제 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비주얼이 됐기 때문에 자, 연기에 우선은 X좌표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Y좌표. 그리고 연기의 크기도 랜덤이어야지 되니까 랜덤. 그리고 올라간 속도도 랜덤. 우선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그. 자, 보이드 디스플레이. 자, 이건 뭐 업데이트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제 쓰시는 분의 의사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디스플레이로 많이 쓴다고 해서 디스플레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로 해서 포그. 포그죠, 포그. 예, 포그. 자, 포그 점 X 포지션, Y 포지션, 그리고 가로 세로 이렇게 할 거고요. 이미지가 그래도 거의 정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 가운데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미지 모드를 센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모드 센터로 하면은 원래 왼쪽 상단이 기준점이 되는데 이렇게 모드를 써가지고 센터로 하면은 정 가운데 이미지의 가로 세로 정 가운데가 기준점으로 돼서 이제 뭐 회전한다거나 움직이거나 할때 중심점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미지 모드 코너로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코너는 뭐 적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코드가 복잡해질 때 이제 기준점이 원래 왼쪽 상단인데 계속 센터로 유지가 되니까요. 나중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보이드 무브 해서요. 뭐 무브도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저희가 Y축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Y 포지션에서 자, 빼기로 해야겠죠. Y는 Y 포지션 빼기 스피드. 자,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갈 거고 조건을 하나 만들죠. 조건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연기가 Y축의 0보다 작을 경우에 그때 이제 사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처음 좌표로 와야 되니까요. 자, 만약에 Y 포지션이 if 문을 써서 if 만약에 Y 포지션이 0보다 작으면은 원래 기준점 저희가 이 연기가 생겨나는 것을 좌표 스케치 좌표의 정 가운데로 하도록 하죠. 이렇게 뭐 프로그램 할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 부담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아니면 나중에 바꾸면 되고요.
자, Y 포지션은 자, 세로 길이의 중앙에서 생기게.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마이너스가 0이 Y 포지션 0보다 작을 때니까 아마 중심점이 중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기 전에 아마 이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중앙점으로.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100 정도.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원이 사라지겠죠. 자,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자, 이제 자, 포그 클래스를 배열을 만들 겁니다. my 포그라고 하고 new 포그 하고 전체 개수 num 이렇게 할게요. int num은 50개. 자, 그럼 50개의 연기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자, 포문을 이용해서 int i는 0, i는 num, i는 더하기 더하기 이것도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이제 myPog에 포그 클래스를 넣어줘야겠죠. new에서 포그. 자, 이렇게 하면은 포그 클래스를 지금 여러분이 만든 배열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int i는 0, i는 num i 뿔뿔. 여기는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제 myPog가 생성이 됐고, display. 예, display. 클래스에서 만든 display. myPog 움직여야 되니까 클래스에서 만든 move. 자, 폰은 없고, 예. 그리고 background. background는 0. 자, 기본적인 건다된것 같습니다. 자, 다시 클래스로 한번 갈게요. 자, 클래스에서 보면 X 좌표, Y 좌표, 그리고 W, 그리고 스피드가 선언은 돼 있지만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값도 선언을 해줄게요. X 좌표는 정 가운데. 그리고 Y 좌표도 초기 좌표는 정 가운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전에 셋업문에서와 같이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한 번. 그쵸? 한 번만 이루어지고, 드로우나 무브는 저희가 지금 포문이 돌 때마다, 드로우문 안에 있는 포문이 돌 때마다 계속 불러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스피드. 스피드는, 랜덤으로 할게요. 1에서 한5 사이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W. 자, 이것도 랜덤으로 해서 20부터 해서 한 60.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다 올라간 값은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생성되고 생성되고 생성되고. 자,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으니까 속도를 저희가 좀 줄이겠습니다. 한3 정도로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크기를 저희가 좀더 랜덤으로 40에서 한120 정도 해주고, 좌표가 X축이 정 가운데로 생기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자, 이렇게 하고, 이미지가 너무 밝은 것 같으니까 저희가 틴트를 써서 이미지에 알파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50, 요 정도. 네, 50 정도의 알파 값을 넣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좀더 뿌옇게 연기처럼 이제 생기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연기가 올라가는 비주얼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